낚시를 좋아하는 낚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쏘가리 낚시꾼 이찬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이유는 3월부터 FTV를 통해서 방송될 바다로 간 쏘가리라는 새로운 낚시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94년부터 쏘가리 낚시를 시작해서 올해로 21년 경력의 쏘가리 루어 낚시꾼입니다. 어린 시절 쏘가리라는 멋진 민물고기에 반해서 쏘가리를 쫓아 쏘가리 낚시를 열심히 하며 전국 곳곳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동안 쏘가리만을 낚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쏘가리라는 물고기는 생태가 까다롭고 수온에 굉장히 민감해서 베스나 다른 어종에 비해서 만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쏘가리는 금어기가 있고요. 또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월동을 하는 쏘가리의 습성으로 인해서 한 겨울이 쏘가리 낚시가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이때 저는 쏘가리 낚시 할 수 없는 시기에 바다 루어 낚시를 주로 했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이 바로 바다로 간 쏘가리가 되었습니다. 쏘가리 시즌에는 부지런히 쏘가리를 낚고 쏘가리를 낚을 수 없는 시기에는 쏘가리채비 그대로 들고 바다로 가서 농어, 광어, 우럭, 오징어 등의 바다 루어 대상 어종을 즐겁게 낚는 크로스오버 피싱을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국민 여러분, 2015년 3월 새롭게 시작하는 FTV 루어 낚시 프로그램 바다로 간 쏘가리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